월량기 삼촌들 노래하자 나랑. 기운들이 넘치세요. 그러니까 네. 이저 천연기념물 100년 초마을 오니까 아... 야 느껴지는 기도 틀리다. 기도 틀려. 확실히 다릅니다. 오늘 아무튼 조무랑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당만 가게야. 네. 예. 자 오늘 첫 번째 무대는 자칭 타칭 옷구슬 우리 마을의 1등. 오. 고정자 어머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다 1절 하는디. 예. 아니 1절 해주면 막 잘로 걸게 자신 있게. 몇 개라? 1절이라면은 막 긴장된 마이크도 영 못 되고 막 영만 돼. 개라. 에이 참. 한 번 대신 막 잘로 걸게. 그 사람 처음부터 나를 해서 예. 무사. 온 사람을 해서 나도 그 사람 오는 경험을 따라갈 건데. 아, 그게 먼저 해보면 잘못됐다. 할림관 때도 나만 해놓은 상품도 하나 안 줬는데. 뭐예? 할림저 수협에서. 할림 수협에서 어떤? 축제할 때. 아 축제할 때. 여자 일생 불렀지. 여자 일생 불렀을 때 그 땡해보라. 일절 내신 땡. 그 심사위원 그때 누구나 하는 수가? 아 나? 아 나가 땡해요. 야 홍. 아이도 잘한대 너. 아 기꺼. 근데 오늘은 막 노래 잘해준다. 더 배웠다. 아이고. 우리 그 나 할림에서 그냥 옛날에 봤구나에. 재작년. 예, 오늘 축제할 때. 아, 오늘 노래 자랑은 바로 심사하겠습니다. 아, 우리 고정자 어머님 1등. 1등. 됐지 이제. 현재까지 단독 선두. 고맙습니다. 예. 단독 1등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어느 날 우연히 네네. 그러지 맙소에. 가슴 떨린 어른이 아니오다 지금. 네? 물질러멍 이때까지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거 잡아난 건 어느 마녀인 것 같아? 전북 1kg. 전북 1kg? 네. 1kg면 나 양지만이에게? 더 크지. 이보다 더 커마시. 비양도 구분돌 앞에. 비양도 구분돌 앞에? 응. 그거 골라줘도 응. 될 것과? 네? 거기 그 하르방 전북을 잡아가시면 이제 아들이 형, 손지 형 거기 사람실 건데 거기 전부 그거 1kg짜리 터난 지가 한 30몇 년. 아이가. 삼촌 고맙습니다. 걔도 잘해 수다기. 안 보이니 가사가에 테레비가 이만 해도 다음부터랑에 이만 년 테레비가 상당히구나 이만 년 걸 그래야 막 어때 막 목 이쪽 10대가 내 마이크 잡아 목이 막 쉬어버려 걔는 보통에
우리가 마을에 가보면 꼭 한 마을에 한두 명씩 목시형이십니다. 그 전날 노래 자랑을 끄는 타겟선 노래 연습 회미로 한 20곡을 불러보면 그 목이 남아나 연습할 때가 아니 연습 안 해. 그게 무슨 목시원? 몰라. 아이고 박수 한번 육석에. 감기 기운이 난 몸살도 오고 지정권한 막 우리 엄마 막 왈랑왈랑 지 막 열도 이신 게 예 병원 갔다 올 때가 갔다 와. 예 난 그 칼국수 몇 인분 했 때가 오늘 한 50인분 그거 해고 예. 또 뒤에 보나 설거지 막 힘든 게 아까 예 설거지 하고 또 이제 7시 되는 노래 은행 또 노래하고 눈을 왁왁 해가고 가사는 안 보이고 가사를 잘 안 보이는 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네요. 그 홈번 가면 몇 킬로 나요? 한 50킬로. 50킬로. 지금도? 지금은 한 30킬로. 30킬로. 야, 그래도 그러면 50킬로면 주가 뭡니까? 구쟁이? 소라. 소라. 우리 이거 봅시다 이거. 이거. 갈치. 그럼 이건 배여만이. 아니 갈치 갈. 갈치가 무슨 배고프죠? 이게 배가 나와가나 갈치 도검수 고치 솔 잡으라 수다게. 야 이 봅시다 야 이거 지금 갈치 이거 똑같은 옷인데도 이거. 너무 지러. 야, 이거 원령리 갈치를 막 자랑을 당댕 겨당 보나 이거? 이거 어디 갈치야? 원령 갈치나 어디 베트남? 응. 수입과? 알았어. 고맙습니다. 막 노래 부르는데 막 뭐 뭐냐 막 대화를 그냥 사랑이야 손가락 노래 못 불러보나 아니 노래 지금까지 온 노래 중에 제일 나사수다 노래 못 불러 아니 노래 잘 부르는데 예. 예. 아 긴장해 보니까 예, 오늘 막 긴장됨지 아무것도 안 닮았대 긴장됨시다 그 저 경례당 오면 노래들 틀어놓고 막 노래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도 노래 야 너 어디 감히 너 언니들 앞에서 노래 소리강 있어 우리 끝나는 영 안 해요? 그건 안 합니다. 먼저 하라. 사이좋게 노람스다 우리. 그냥 먼저 허래놓고. 예. 오. 언니들 노래 불룹생하고. 어. 그러면 언니들 먼저 양보해 줍니까? 예. 이야. 그냥 노래들을 좀 잘했구나. 예. 원래 노래 못하잖아. 아 근데 지금 대답하시면서 계속 춤추고 계신 것 같죠 이렇게. 예. 마이크 잘 나오래 이게. 예. 그게 아니고 마이크 잘 나오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냥 그 언니들 중에 누구가 제일 잘해니 잘해줍니까? 다 잘합니다. 아 다. 예. 그래도 제일 잘해주는 언니. 제일 잘해주는 언니 어서 말씀 다 잘해. 아 다 잘해줍니까? 아, 기운해. 네, 언니들 고맙습니다. 한번 고라줍서 걔도. 언니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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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 삼촌 아까 나지 파마한 삼촌 아닐까? 화장도 곱게 하셨어요 지금. 누기가 해줬을까? 저 우리 형 저 친구. 아 야매. 아 야매 친구. 그냥 야매로 해신 게지. 형 같이 노는 저 노래하는 사람. 아 그 파마는 곱게 나왔었다마는 그때 막 화형 풀어져 본 것 같다 그새. 풀어져 보라. 개매. 속세에 빠진 사랑 예전 기억.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저 마을 삼촌들하고는 어떤 겁니까? 오면 이 경로당 자주 옵니까? 예. 오면 어떻게 좀 친해요, 마시? 예, 친하고 잘해줍니다. 어. 예. 원래 제주 분이시지? 예. 어. 아니 형 말하는 게 서울 사람 닮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예. 고향이 어디? 고향이 월령에. 월령 여기서 태어나고 예, 예. 이래 시집구고 예. 이래 살고. 예. 그 안에서 이 방송은 예 사투리 막 써야 좋은 방송. 월령이 자랑 한 번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월령이 사랑요? 네, 사랑요. 월령이 사람들 사람들 다 저 너무 너무 좋고 어. 서로 서로 도와주고 다 잘합니다. 아 서로 잘 돕고 예. 서로 아껴주고 예. 예 서로 잘하고 예 그만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예 고맙습니다. 박수 예.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노인 회장님 그 부부 러브 스토리가 또 마을 책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뭔가. 해신지도 모를 거다. 간단히 그 줄거리 잠깐만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중학교 좀 됐대. 중학교 때부터? 야, 잠깐만. 그러면 결혼 이제 아, 잠깐만. 답이 안 남죠, 이거. 그러면 중학교 몇 학년 때? 중학교 한 3학년.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면 삼촌이야 중학교 3학년이지만 그러면 여자 삼촌 중학교 1학년 때 분씨가 있어. 그걸 가릴 분씨가 있어 맞지? 있어. 그게 언제 결혼한 거고? 아긴 70년도에 결혼해요. 경고라불만 알아줍니까? 그게 나가 이때까지 오던 스토리로 그게 몇 학년 때 거야 그게? 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몇 학년? 2학년. 2학년 때? 김인 저 여자 삼촌 중학교 3학년 때? 응. 그럼 애기를 낳아도 완전 극조생을 낳네. 그렇지 극조생이. 아, 그런 아기들도 막 이만큼 큰. 기다해. 이제 손지도 장기 갈 때도 싶다해. 그럼. 어. 야, 그러니까 러브 스토리가 맞긴 하구나. 맞지. 야, 데이 그 저 드라마 잘 찍어줄게. 야, 그때 생각하멍해. 지금 딱 봐도 여삼촌 보면 지금도 요 정도인데 얼마나 미모가 잘도 아까워 시크라. 예. 경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굉장하신데 옛날엔 더 고하실 거 아니에요. 더. 이제 그러면 한번 이제 오늘 제일 마지막 타자고닥에 한마디 하십시오. 지금까지 형 고생했고 형. 지금까지 고생이시나 앞으로 잘 살아보게. 에이, 옛날 연예인들이 한번 보라주세요. 연예인들이. 예, 한번만. 사랑한데 나신디. 아 여자 삼촌한테 사랑한데 말해지내시는 못했다고 얘기면 전달다 사랑한데 뭐시. 그걸 꼭 나입을 빌어서 구가. 에이 참. 자 오늘 삼촌들하고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 우리 삼촌들이 딱 오늘만큼만 웃고 오늘만큼 건강하시고 오늘만큼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